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 누구든지 되게 하는 아버지, 오늘도 깨달아 그 약속의 복을 받게 하심으로 세상 말대로 팔자고치게 하옵시고 아버지 말씀 그대로 중생 거듭나는 자 되게 하셔 복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 나도 모릅니다. 사탄에게 끌려 악신에게 끌려 몰아오니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속에 귀신은 쫓아버리게 하옵소서. 성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체질이 바뀌게 하셔서 삶의 행동이 변화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의 자녀들은 더 잘 될 줄로 믿사옵고 가문을 빛내는 자손들 되게 하옵시고 이웃에게 유익을 나누는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시며 나라에 애국하는 정말 하나님이 귀히 쓰는 너희의 병기가 되게 하옵소서. 네가 날 사랑한 만큼 받는다고 했으니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정성 다한 그 손길 위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30배 이상 무한대를 받는 약속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네가 날 사랑하면 나는 너에게 돈을 퍼부어 준다고 했으니 부귀 영화 다 받게 하시고 물질까지 받게 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그 복을 자자손손 누리게 하옵소서. 천하의 못을 이 부족한 죄인은 십자가로 감추어 주옵시고 오늘도 함께 피차 날 세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여러분이 세상 사람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만날 때 되면 복 없는 인간이 새해에는 복 받고 살아보자고 인사를 해제해요. 난 요즘 게을러 빠져서 그런지 테레비 볼 시간이 잘 없습니다. 신문 볼 시간도 잘 없고 그런데 새해에는 모두 뭘 하나 싶어서 틈나는 대로 이렇게 들었더니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 뒤에 뭐라고 하는가 들어보자고 하니까 막 그걸로 끝내버려. 아니 재수 없는 인간한테 복 많이 받으러 가면 나무 양만 올리는 거요? 복 많이 받고 싶은 마음 너도 나도 다 있지만은 재수 없는 인간에 대해서 복을 못 받는데 복 있는 사람은 요래하면 되니 그래가지고 복 받으세요 인사를 해야 되지. 아니 재수 없어서 안 그래도 독사처럼 코브라처럼 독이 오를 때로 올라있는데 복 많이 받으세요 하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아직까지도 인사가 그 주제밖에 그래밖에 안 된다면 이거 아직 우리나라 수준이 멀었다 싶어요. 모르겠습니다. 내가 기독교 테레비 방송을 계속 들어봤으면 거기선 바로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으려면은 복 있는 사람 되는 길이 요래요래 하면 되니 그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했겠지요. 기독교 방송에서 안 했으면 그것도 기독교 방송 아니지요. 뭐. 세상에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똑같으면 세상 방송이지. 내가 다 안 들었으니 나는 그건 모르겠으나 기독교 방송은 했으라고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이 그래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절에 전능하다 그랬고 요번 잔치는 말씀 중에서는 제일 위는 아니지만 제일 위에 속하는 지혜 잔치요. 여러분이 지혜를 얻으면은 내가 효자가 된과 동시에 자녀가 나 자신부터 부모에게 불효했던 그 과거를 깨달아 알게 돼 회개가 나오지요. 그 회개를 함과 동시에 내 자손들은 전부 효자가 돼요. 효자가 되게 되면 부모님들 재산 물려받은 사람 치고 우리나라도 어느 대통령 아들도
아마 그 대통령은 깨끗해서 10원도 자손에 안 물려주는가 모르지만은 난 정치를 안 해 모르니까 아무리 공부를 가르치고 잘해서 자녀에게 재산 물려줘도 재산을 부모 거 받은 건 유지를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부모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세상의 다람쥐처럼 주우다가 감춰놓는 걸 아는 게 부모요. 그래가 재산을 모아놓고 자손에게 주는데 자손은 뭘 주우다 감춰놓는 걸 몰라요. 그렇게 부모 거 준 걸 가지고 나는 감추는 기술도 없는 데다가 감춰놓은 걸 주니 이게 바로 악인의 재물을 악인에게 물리니 부모 그 악을 나는 다 모르기 때문에 이놈의 재산 관리가 안 되고 그놈의 재산 까먹리라고 쇠가 빠지 고생하고 고생하면서 까먹다가 나중에 거지 되고 그 후손 3, 4대는 알거지로 살아요. 그래서 묘 써놓은 데 가보면은 웃대 할아버지 묘가 근사하고 아버지 모가 견사하고 그 밑에 묘가 근사하면 그 집구석으로 결혼하지 마라. 3, 4대 잘 살았으면 그 뒤에 붙은 저주로 쇠 빠져요. 3대, 4대로 밤낮도록 가기 때문에 이게 출애굽기 34장 7절에 하나님이 정해놨어.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3, 4대 거지로 살면 3, 4대로 밥 먹고 살고 3, 4대 거지로 살고 파도 높이가 3, 4m 못 넘어가.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3, 4대 아버지가 잘 살았어도 그 뒤에 천만 대가 점점 더 잘 돼. 이게 잠언 19장 23절 이복 받으려고 예수 믿어요. 이복 받으려고 예수 믿어. 이복을 받아서 나도 자손도 잘 돼야 돼.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혜가 없는 말씀은 되질 않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 쳐다보면 아이고 이 사람은 복스럽게 생겼네. 아이가 그 사람 상대하지 마라. 어째본 게 똑 쪽잽이겠다. 지난날 저도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 했으나 이 하나님의 비밀 모를 때는 저 얼굴 그때 사진 본 사람 보면 날카롭네 이래요. 내가 요즘 봐도 면도칼이요. 날카로워. 그 나이더라고요. 전에는 그게 나였는데 지금 보면 나이라.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해를 바꾸면서 모두가 다 이를 깨먹고 성공하고 잘 되려고 그래요. 가족끼리 모여도 그렇고 남친구를 만나도 그렇고 나가도 돌아도 그러다 보니 아마 거기 햇빛 비쳐서 그 안께요 뭐 창문인가 뭘 좀 닫으면 햇빛이 좀 덜 갈 낀데 은혜 받는데 방해될라. 이웃을 레몬같이 생각할 줄 모르면 눈을 이래거나 말았거나 막 놔둬요. 그 제가 그래서 아까 저어서 자꾸 봤는데도 사인이 안 가가지고 이제 말을 함께 그래요. 그래도 말하고 듣는 거 저것도 순조이라 요렇게 되는데도 안 해요. 이웃이 내 몸 아닌게 그렇게 계명을 안 지켜. 계명을 안 지킨 게 지혜가 없어. 지혜가 없은 게 구원이 없어. 지혜가 없은 게 지식이 없어. 근데 요 보세요. 요렇게 되는데 그래도 저 집사님이 아버님이 일적 소천하시고 어머님 그 생활 혼자서 벌어서 자녀들 대학까지 공부시킨다 그러면 그 어머니는 손발이 곰발바닥 같아요. 그렇게 한평생을 자녀 공부만 시키고 했던 어머님인데 어머님이 모 한국에서 지금도 유교 사상으로 양반 동네라고 소문난 동네 4대 종파 중에 한 종파의 종가의 장손이요. 한국에서 뭐 최고 공부를 다 했부이지만은 뭐 외국은 57개국인가 뭐 67개국 댕기다 하니 어쩌면 나하고 비슷하거나 그래요. 나는 세상을 주님 은혜로 한 70바퀴 돌았어요. 이 지구를. 그러니까 작년인가 언제는 미국에 가려고 그랬더니 미국서 스톱! 나 뭔 줄 아나? F가 BI다. 이래가지고 우리 부부를 한 보름 조사를 마친 다음에 들어오라고 했어요. 무슨 놈의 사람이 1년에 미국을 이렇게 많이 들랑거리나?
뭐 하려고? 미국 잘 되라고 복 받으라고 갔지. 그렇게 조사받을 만큼 많이 댕긴 사람이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요. 나 같은 게 뭘 알아서 그래요. 그런데 저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99% 됐던 게 전부 다 외국 수출 바이아가 캔슬이 돼 버리더래. 그래서 저 집사님 부부지간에 부인이 여보 제사 인전 다시 안 지낸다고 딱 잘라버리소. 그래서 부부지간에 기도를 하고 깨닫고 어머니, 어머님이 저를 지금까지 길러주신 건 감사하고 하나 종가에 내가 장소는 틀림없지만 우리 문중에서 뭐라 가든 나 이제 제사 안 지낸다 딱 잘랐대. 그랬더니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저 이 고모부 작은아버지 뭐 사촌 육촌 칠촌 팔촌 촌수 있는 것마다 다들 먹거림이 그럴 수가 있나. 예수 믿어도 더럽게 믿네. 빌나게 믿네. 별나게 믿네. 볼나게 믿네. 그 중에서도 어머니가 너 그럴 수 있느냐. 아 대단한 소리지요. 그런데도 4단계 회개하니 담대서 그래도 하고 끊었는데 여러분 그 입장을 내가 이어서 얘기는 다 못하지만은 외국의 수출 오다를 다 받아가지고 공장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캔슬되니 이거 만들어가 어디 갖다 팔 거요? 여러분 그 입장 당하면요 정말로 환장할 입자예요. 지금 그랬어요. 요 며칠 전이요. 그런데 어머니 보고 재산 지내 딱 하고요 뒤돌아보지 않고 울며 불며 소맥기 부여잡는 몰라 내가 안 봐서 형용사만 좀 붙인 거요. 그건 국어 시간에 저기 마이태자 갈지게 그랬다 해서 거기 조금 떠올라서 써먹어본 것뿐이에요. 딱 잘랐는데 보세요. 자르고 났더니만은 불가고 30분이라나 뭐 1시간 타이락하나 3시간 자라나 그 사이에 외국에 세 군데서 들어왔던 게 전부 다 캔슬이 됐는데 그보다 더 많은 양이 그 사이에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전부 다 됐대. 이거 받은 정임이요. 다 됐어. 하나님 살아 계셔. 여러분 이 복을 다 받아야 돼. 바로 그 정인이 여러분 눈 이래는 거 없애줬어. 저는 여러분이요 눈을 이래 쌌길래 내가 이도레인가 아니면 미가 이도레인가 하여튼 이도레인이 아니면 춘향이 아니면 이럴 리가 없잖아. 가만히 보니 태양빛 때문에 그래 고생하셨어. 바로 저 간정을 요 최근의 일이요. 그 간정을 담대히 그랬더니 그러고 나니까요 온 집안 문중이 변해가지고 우리 문중에는 이제 제사 안 지낸다 기적이 일어났어. 바로 저분이요 저 가문이요 기적이 일어났어.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난리치던 문중이 확 변해버렸어. 하나님 살아계셔요. 이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대. 새로운 오다고 하면 딴 게 오지 왜 그런 오다가 또 와요. 딴 데서 왔는데 그게 되니까 그 제품 만들 수 있지. 딴 데서 와서 우리 말고 가면요 그것도 손해요. 근데 그대로가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지난번에 그 세 건보다는 요번에 건 한 6개월 거요. 6개월치가 딱 들어왔대.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셔! 문중이 제사 안 지내게 되고 6개월 물량이 들어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신앙생활이요. 여러분도 오늘 일나요? 자,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저는 지금 세상의 그 역학책은 이제 기억도 안 나 모르겠으나 제가 기억은 한 3년에서 4년을 역학책만 들이따 보고 했더니 요만한 책을 나도 한 건 만들겠더라고요. 그거 왜 만들었느냐? 예수 믿는 게
예수 믿어봐야 교회 가봐야 오래된 장로부터 늙어 빠진 분부터 젊은이까지 뭐 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교회는 그냥 예수 개모임으로 다녔고 저도 그랬어요. 제가 장로시험 칠 때 날 보고 1등으로 했다 하지만은 장로시험은 학교 공부하듯이 성경 공부해가 내가 1등 했지 내용은 아무것도 몰라. 그때는 나 아는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게 사니까 역학책을 보니까 그래도 완투 있는 소리가 이거보다 낫더라고요. 그건 이게 과학적으로 이 다소 통계학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만들어가지고 제가 본 게 바로 그때 수상, 족상, 골상, 간상, 삼지맥법 뭐 다 봤어. 하여튼 동양철학, 주자철학, 지리풍수 막 학이라 붙은 거 다 읽어봤어. 그렇게 읽고 자꾸 연구를 해보니 그건 연구요. 말씀은 은혜고.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게 나오느냐. 뭐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나도 한 그릇 만들었던 사람이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재수 없는 사람 칠가상이라고 나와요. 여자가 칠가상을 가지면 남자 일곱을 잡아먹어야 되고 남자가 칠가상이면 여자를 일곱을 잡아먹고 시집 단가를 일곱을 가야 돼. 성경에 요한복음 4장에서 여섯 분 시집 가는 여자하고 똑같은 게 있어. 그런데 그때는 성경에 요한복음 여자 시집 여섯 분 가는 이건 몰랐고 책에 있는 그놈만 봤는데 그런 간상을 만내면요 그런 집안은 보면 지금도 아마 여기 계시는 분 우리 집안은 결혼만 하면 남자가 밖에서 막 사이고 돌아다 가면 죽어 없어져. 그런 집에 아들 안 줄라 갑니다. 그런 집에 가면요 바로 죽어버려요. 천하미 사람이라도 여자가 팔자가 세서 남자 잡아먹어. 그런가 하면은 남자가 팔자가 세면요 그런 집으로 여자들 갖다 가면 죽어버려요. 어떤 여자든 죽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가문을 보고 결혼을 못하게 하는데 요즘 젊은이는 저들 멋대로라. 그래야 저들 멋대로 뒤지고 저들 멋대로 헤어지고 어쩌보면 덜깨들이 놀다가 저들끼리 붙었다 저들끼리 헤어지는 것 같아. 이게 요즘 세상이요. 그래 못하고 하면 또 거미줄로 목매네. 희한한 놈 세상이요. 결혼식은 내가 하지 부모가 하여 이래 싸움이. 배우긴 배워가지고 어디 그런 대답만 배웠어. 부모가 말리는 거는 그런 전통적으로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재앙받는 사람 되지 말라고 부모가 말려요. 그래서 지금도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요 하다 안 된 게 흙에서 뭐가 나와. 그게 토종이 아니요. 그거 가서 뭐 얻으려고 또 아이고 거기서 무슨 놈의 비결이 있을까요? 그까지 쳐다보는 거요. 저도 다 봤지. 한때 날 보고 장명 잘한다고 유명한 그때 뭐 백모라는 분이 잘하는데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본다 이래서 왔어요. 그럼 마 이름도 지었어. 여러분 이름을 지으면서 보면은 막 그런 게 하나만 접수하는 게 같아. 그런데 세상에서는 남을 보고 당신이 지금도 어디여도 뭐 역학하신 분도 있을 끼고 지금 해볼 분도 있을 끼고 예수 믿어봐야 별 볼 일이 없으니까 남행구로 또 그런 책 사가지고 보면서 이게 성경보다 낫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테레비에서도 보면 그런 사람을 똑똑따고 꺼내가지고 한마디 하라 하면요 집팔자도 못 고친 게 고치는 척하고 얘기하고 또 있어요. 또 그걸 듣고 어떤 사람도 고개를 뜨거뜨거려. 그건 아멘은 없은 게 끄떡끄떡. 참말로 한심해요. 하나님께서 사람 복 있는 사람 있다. 복 없는 사람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철학관을 유명한 사람을 가고 책을 도통해도요. 가서 보면 알기는 알아요. 당신 이거 뭐 급한 일 하나 온다. 문제 생긴다. 그것까지는 알아. 뭐로 막 쏙 하면 부적이나 하나 사보고 지리산 피하골 뱀사골 뭐 온도로 댕기면서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구시나무 해봐라 이거밖에 없어. 그 이상 더 없어요. 그러면 귀신 들린 무당이 산골짜기 가서 두들면 뭐하냐 그 귀신 좀 달게 보겠다는데 안에 든 귀신에게 안 그래도 재수 없는 인간이 무당 귀신 센 놈을 돈 주고 사가지고 한 개 더 여만 귀신 통이 돼버려.
그래가지고 신이 내렸다 해가지고 또 작은 무당이 되버려. 이게 세상이요. 여러분이 예수를 왜 믿느냐? 그런 치료를 발병 나기 전에 치료받고 살라고. 집안에 우한 생기기 전에 치료받고. 일어난 것도 다 쫓아내 고침 받으려고. 아멘요. 자, 여러분이 어떤 관상제일 만나거나 유명한 사람 만나도 당신에게 문제가 이렇게 와 있구나 하는 거 고로 지나간 건 알아. 그런데 해결 길은 없어요. 그렇다면 관상을 보고 내 삶 전체 골상을 보고는 아이고 당신은 이렇게 체질이 생겼으니 여자가 덮어놓고 그만 팔자 산업되는 게 동양 철학이요. 그러면 미국에 복 받은 데 가본 게 여자치고 나보다 안 큰 게 없대. 그러면 그건 전부 여자가 팔자가 억센가? 하나도 안 억세. 하나님 믿음 아니요. 해방 없어. 오늘로 끝나요. 굉장한 약속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복 있는 얼굴이 따로 있다 이 말이요. 그걸 갖다 세상 말로 관상이 좋다 이 말이요. 그걸 갖다 조금 어떤 분은 그 한 분은 인상이 좋다 하는데 인삼이 좋든 인상이 좋든 하여튼 나쁜 게 있으니까 좋다 소리도 나와.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인상 좋다 하면 키가 크다 하는데 키 큰 거 치고 꽤 많은 당나귀밖에 없어. 그게 전도서 7장 29절이요. 꽤 많은 너부리가 너 인생 망쳤구나. 내가 너 만들 땐 정직하게 만들었다. 그게 전도서 7장 29절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와서 우때 조상이 살아서 잘못됐던 내가 잘못됐던 인상이 나빠졌어도 너를 태중에서 만들 때부터 너 조상제 플러스 니제 합쳐가지고 내가 작품을 너 부모라는 그 육의 뱃속에 만들어 이었다. 왜? 너 부모가 살 때 나쁜 짓 하고 살았으면 그 자녀가 그 죄진 값대로 만들어져야 너 부모가 죄진 그대로 평생 두고 고생하지. 요게 이사야 44장 24절이요. 그러니 좋은 자녀를 좋은 후손을 봐야 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지난날 죄진 걸 갖다 지우지 않냐고는 내 자녀가 좋은 자녀가 나올 수가 없어. 아멘요. 자, 이렇게 전능자가 기록을 해놨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상만 좋으면은 자 우리 교회에서 어느 집사요 인상이 내가 봐도 좀 고약했어. 용접공 용접기술 좋아요. 이런 거 용접하는 거 이만한 걸 전주에 써붙여서 용접공 모집하고 붙이는 뒤에 섰다가 그 사람 뒤에 따라갔어. 그 사람이 공자 들어가는 거 보고 예 이제 그 붙이는 거 보고 내 따라왔습니다. 인상을 보니 기절하겠거든. 다 뽑았어, 다 뽑았어. 아니 금방 붙이는 거 보고 뛰어가지고 갔는데 다 뽑았대. 그래가 쫓겨왔어요. 그래서 제 속으로 그래 내가 봐도 기절할 정도인데 내가 봐도 인상이 안 좋은데 사업가들이 그 인상을 쓰면 그 공장 그 회사 망해요. 여러분 여기 사업하시다가 망하는 들 보면 주인이 재수없는 인간이라 망하는 사람도 있으나 주인이 이 기둥이라고 해서 썩어서 니란더라도 옆에 있는 종업원 중에 복 있는 사람 요셉 같은 사람 하나 있으면 그 공장 텐트가 안 무너져. 기업이 안 망해. 바로 이 복을 여분에 받아야 돼. 오늘 이 시간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요 지혜 얻는 비결로 기도를 딱 시켜가지고 보냈어요. 보냈더니만은 자 보세요. 한 보름 했나요? 한 보름 해계기도만 여러분 4단계 해가라는 요거만 철저히 가 보냈어요. 보냈는데 장 그 공장에 장 쫓기났던 내가 갔는데 사장 왈 와 인상 좋네요. 취직했어요. 할렐루야. 이기대요. 이게 된다 이 말이요. 놀라운 일이요. 응?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고지 안 등길 정도로 놀랍게 하나님이 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 오늘 나는 왜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느냐. 인상이 재수 없는 인상이다. 복 없는 인상이요. 나는 왜 직장에 가면 인기가 없나. 아무리 봐도 너 인상이 안 좋아.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50만 원, 100만 원 주고 여기다 뭘 여가 불룩 나오게 하고 뭐 이거를 빚기 가지고 깎아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속이 형편없는데 껍데기만 깎아놓으면 그게 사기꾼이지. 그게 그래 남에게 미키드가면 사기친 것 보이고 그런 사람은 성격은 지난 날 그대로요. 여러분 마음 그대로가 내 얼굴에 나타났기 때문에 잠언 15장 13절이요. 그러니까 성격 본가락이 나오면 누구든지 아따 포장진 근사디. 그러면요 내 사업도 안 되고 직장에서도 그걸 갖다 요즘은 빅딜이라 하든가 명태라 하든가 좀 크게 하면은 빅딜로 끝나고 작게 보면 명태로 끝나버려. 이렇게 해서 도태되고 만다 이 말이요. 그런데 전능한 하나님은 오늘 너 간상을 내가 바꿔주마. 간상 바뀌어 재수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팔자 고치기 원하는 분 아멘. 이거 받으려고 왔어. 이 복을 받으려고 왔어요. 이 복을 받으러 왔어. 이 복 다 받으세요. 자 전도서 8장 1절 한 절만 봐요. 여러분이 나는 왜 얼굴이 안 바뀌어 간상이 좋지를 못하냐. 내가는 못 바꿔요. 바꿔봐야 속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다 바꿔줘. 아멘입니까? 그러면 내 인상이 바뀌면 어떻게 돼? 바로 용접공 그 사람처럼 우리 집사님처럼 다 뽑았어 다 뽑았어 바로 뒤따라가도 가든지 보름 후에 갔는데 인상 좋다 가니 그 사장이 누군가 몰라도 눈이 왔다 갔다 하는가 봐. 아니요 보름 동안에 그 사람은 완전히 바뀌었어. 여러분 오늘 그 복 바뀌고 나면 아멘. 복 있는 사람 되기 원하면 아멘. 내 얼굴 바뀌기 원하면 아멘. 이 복 자손들까지 다 받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 써놨는가 이 말씀대로 역사일나요. 자,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아멘이요. 네 얼굴 사나운 얼굴이 돼서 아무리 봐도 네 얼굴은 너무 사나워 보여. 그래서 손님이 안 와. 그래서 사업이 안 돼. 그 사나운 거 내가 싹 빼주마. 그러면 간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완전히 좋은 사람으로 바뀌지. 뭐로? 지혜로. 아멘요. 오 요번 잔치는 지혜 잔치니까 이 지혜가 바로 여러분과 저 간상까지 바꿔. 최고 좋은 사람 나도 자손도 다 되기 바랍니다. 이 복 다 받아야 돼. 이 복 다 받아야 돼. 이 복 받고 가세요. 저도 간상책을 보고 아무리 해도 내 간상 안 바뀌어. 그때 사진 찍어놓으면 게 아이고 면도칼이요. 그래서 내가 봐도 내가 날 보려고 하면 얼마나 점수 잘 줬고 못 봐주겠어. 그래서 보다가 말고 얼른 집에 옆에서 우리 사모님 마음 뭐라 할 것 같으면 쟤네 삐리고 싶더구만은 어부인 뭐라 하실까 봐. 제가 이래 봬도 한국에서는 난다 하는 운동도 좀 해봤고 그 형사들 날린 형사는 운동을 약 10년간 가르쳐도 봤어요. 그런데 우리 어부인한테 내가 절절 기여. 여러분 내가 왜 어부인한테 절절 기는 줄 아세요? 창세기 2장 18절 때문에. 너 천하에 네가 잘난 척해도 너를 도와주는 건 너 부인밖에 없고 너 부인을 네가 사랑할 줄 모르면 네 자신 너를 사랑 안 한다. 자 에베소서 5장 28절 찾아요. 이 말씀 바람에 내가 잘잘 기어. 부인 사랑 안 하면 내가 날 미워한다 했으니 여러분 자기가 자기 미워해가지고 매일 콧장뱅이 씹어가 보세요. 무료 커피가 막 쏟아지지. 그런다고 내가 내 코치 입어가지고 무료 커피 먹어봐야 뭐 할 거요? 많은 분들이 똑똑한 척 하면서 자기 마누라를요, 우습게 취급하더라고. 나는 전에는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한 자리 앉고
여기 꽃은 나는 안 꼽아도 자기는 한 개 꽂고 말이요. 이렇게 뭐 이렇게 갖다 꽂고 한번 해볼게. 다른 사람 안 꼽았는데 자기는 하나 꽂고 이래가지고 가운데는 지가 앉고 무슨 마이크 앞에 밤낮 자기만 서고 그런 분들여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 치고 마누라를 우습게 안 이긴 사람 없더라고. 그래서 아 훌륭하마 마누라를 그래 개똥같이 취급하는 것 같다. 나 그래 알았어. 성경 말씀 보니 자기 부인을 사랑 안 하면 자기가 자기를 미워한대.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요 이거 꼽고 부인 우습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이거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거.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는 아 저런 건 볼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이구나. 별 볼 일이 아니라 볼 일이 별로 없는 사람. 바로 깨달았지요. 이거 이상하네. 그렇게 하는 게 남자분들은 조금 이러시고 여자분들은 전부 이러시는 것 같은데 여 유세장 아니요. 자 에베소서 5장 28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요. 자기가 자기도 사랑할 줄도 모르면서 무엇 때문에 꽃을 꽂고 마이크 앞에 서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이 지금 내 부인을 사랑할 줄 모르면 이걸 또 바꾸면 내 남편을 사랑할 줄 모르면 자기 사랑 안 하는 거다 이 말이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사랑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누구 보고 좋은 말을 해. 똑 은행 강도가 마지막 털고 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식으로. 응? 여러분 하루 종일 강도질이나 나쁜 짓 해놓고 한마디 좋은 말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문에 나가다 또 학생 받는 게 야 공부 잘해라 참 훌륭한 말. 여러분 이게 잠언 26장 25절이요 말은 번득거리하이 하는데 속에 일곱 가지 가정한 죄를 넣어놓은 사람들 이게 자기 부인 사랑 못하는 사람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어디서 이런 걸 깨닫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는 여러분과 저 복받으라고. 그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오늘 지혜만 얻으면 여러분 간상은 바뀌어. 오실 때는 날카로웠으나 오실 때는 여기서 어떤 은사에 이렇게 해요? 인상이 사나워. 사나운 게 뭐예요? 천하에 여러분 밤낮 싸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왜 이혼하려고 합니까? 싸움이 싫어서. 그래서 좋아하는 게 뭐예요? 평화요. 이 평화는 누가 줘? 그리스도가 줘. 기뻐하심을 입으면 평화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기뻐하심을 입는 건 빼빌이고 어디 철학관에서 간상 보듯이 얼굴이 빈사이네 어허 모선망사이구만 그러면 모르는 건 야야 그러면요 간상 이제 이렇게 해요. 아 요건 안고도 모르는 맹꼬이구나 호주머니 돈을 많이 빼먹어도 되겠구나 그것뿐이요. 알아들으면 어 이것도 그런 책 한번 읽었는가 보다 이거한테 많이 빼면 안 되겠구나 뭐 그것뿐이요. 그런데도 지금 그런들 덮고 댕기고 보고 있고 돈 주고 보는데 간상은 안 바뀌어. 바뀌고 고치는 길이 없기 때문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로만이 너 간상 바꿔서 네 얼굴 사나운 사랑길을 누가 봐도 너 인상 안 좋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결혼이 막히가지고 안 열리는 사람 얼굴이 어딘가 사나운 사람 남자거나 여자거나 오늘 끝나요. 이런 줄 알았으면 우리 딸에 데리고 올 걸. 우리야 무슨 만큼 끌고 올 걸. 아니요 여러분만 되면 돼. 어머니가 사자인데 아는 토끼 될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 엄마가 먹어 우리 엄마 호랭이요 그러면 너도 호랭이 새끼요. 이게 유전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그런데 어떤 유전으로 잘못됐던 사나운 얼굴상을 바꿔주마. 아멘. 오늘 된다. 아멘. 지혜로 된다. 이복 다 받아서 모두 잘 되기 바랍니다. 이복 받기 바랍니다. 이복 다 받아. 그런데 여러분이
지혜로 가지고 간사이 바뀐다고 했는데 이 지혜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뭐로 알아요? 오늘 새벽에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냐 하면 전부 아이고 하나님 믿는데요. 그렇게 똑똑하디 왜 이제 속도가 비싸? 자라 목맹으로 톡치고 난게 자라 앞길 못 찾겠어. 자라 그거요 가다 건드려 보세요. 동서남북을 못 찾겠어. 속도가 가지고 앞뒤가 다 들어가 비. 한참 돌리가 내부 연구를 해야 돼. 여러분이 또 그런 식이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는 길은 성경 연구해도 모르고 뭘 해도 모르고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 알아.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 19절이요. 그러면 예수는 또 없지 않느냐? 계명 안 지키고는 예수 몰라. 그게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요. 그러니 여러분이 계명이 뭐냐 이 말이요. 하나님 사랑 먼저 하는 사람. 사랑한 만큼 내가 복받고 사랑한 만큼 이웃을 사랑해. 그러니 요번에 요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간상 바뀌는 건 그 계명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내가 바뀌어지면 여러분이 종종 집안에서 욕을 먹을 때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척만 했지 사랑 안 해요. 여러분 고무줄이 딱 떨어지고 나면요 자유롭게 가는데 어중간하게 땡겨가지고 이젠 고무줄로서의 한계성을 도달하면 나 끊어지면 끊어졌지 이제 안 늘어나 이렇게 할 때겠어요. 그때는 내 힘으로 고무줄을 이기면 끊어집히고 아니면 붙어있어요. 여러분이 끊어지도 안 하고 붙어가지고 어중간하게 땡긴 게 상대방 짝지가 예수도 개떡같이 믿으면서 왜? 자기 속도 하나 못 바꿔주면서 사도행전 16장 31절도 안 되면서 밤낮 탱탱 땡기가지고 놓기는 누가 묻나? 쥐가 나요. 잘못해서 탁 놓게 핍박했던 짝지 코장배기만 때리거든. 이래가 밤낮 그거는요 예수 믿어 핍박이 아니라 비난이요 비난. 그래서 교회에서 용사라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고무줄 땡길 건 지가 잔뜩 땡기고 신랑하고 지하고 둘이 땡겨놓고는 그래서 부인이 내가 잘못했어 나 빈께 코마마 밤낮 부인이 걱하고 있어. 그렇게 남편이 밤낮 나 코마 아프거든. 그래가 싸움아 밤낮부터 그래놓고는 목사님한테 상담은 살도를 부탁하네. 아 그런 거가 상담할 게 뭐 있어. 하담이나 하고 치우지. 와서 하는 소리가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저기 절에서 와서 이혼해. 그 따 어째 이자가 또 들어가요. 이게 오늘날 잘못된 모습이요. 내가 가려면 아까 우리 집사님처럼 어머니에게 더 단어 나 이제 재산 지냅니다 딱 끊어버리면 신랑이 아무리 고무줄 잘 땡기는 힘이 있어도 끊어졌는데 땡길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지 지도 편하다 이 말이요. 편한데 나도 편해. 너도 나도 편하니 이게 좀 이상하다. 편안하다 이거.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몰라. 우리 때는요 다이아 주부 잘란 그 고무줄 내일 모레 운동회인데 어머니가 고무줄도 애낀다고요 어깨로 팽팽하게 해가지고 실로 짬매가 여기다 넣어놓으면 여가 배기 아파. 그런데 달리기 한다고 똥배 힘쓰고 나면 이게 잘 안 내려 툭 끊어지면요 달리다 말고 방에 꿇고 있어보면 내려갔어. 여러분 시골 운동회 가보세요. 그때 무비가 카메라가 있었으면 참 희한한 게 다 있을 거예요. 나도 끊어줬을게. 그래서 내가 엄마 보게도 엄마 그 너무 짧게 한게 아파 안 되겠다고 해도요 야야 고무줄 비싼 기라 이걸 두 개를 하려고 한게 할 수 없다. 니꺼 한 개 하고 저 또 누구 거 한 개 하고 두 개를 하려고 한 게 그래 너희 막 온전히 쪼글쪼글 흉터가 나고 이놈을 입고 1등 하려고 땅 들고 뛴 데가 툭 터져버려. 그때 기분이야말로 시원하기가 해방된 민족이 그리 시원할까? 시원해요. 창피가 있어 그렇지.
오늘날 여러분이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붙어버리면 남편 마음 아버지가 바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너만 바로 되면 내가 책임진다. 요번에 모두 그렇게 되고 관사이 바뀌어서 가요. 관사이 바뀌어서 가자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금 엄청난 걸 약속합니다. 복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지금 출근해보고 사업해봐야 이거 복 없는 사람이 벌어나봐야 전부 그건 잠언 13장 22절 남에게 가. 어제 첫날 저녁에 보신 대로 전도서 2장 26절대로 악인은 쇠가 빠지게 모아봐야 의인한테 다 가요. 그런 어리석게 돈 벌러 가지 말고 내가 밀짚 모자 쓰고 땀 흘려가며 돈 벌었더니 어느 중절 못 쓴 놈이 다 닦아서 치우노. 네 자손이 그래요. 그게 우리 조상들 지금까지 살아온 집집마다의 내리기요. 그게 성경의 기록이다 이 말이요. 그 이걸 내가 간사히 바뀌면 내가 지혜로 간사히 바뀌기 때문에 세상에서 지혜 얻는 길은 없어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원수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우리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있느냐? 응? 우리나라는 그런 대통령 있는 거 몰라도 대통령 되면요 가만히 있어도 이름 나요. 그런데 거기서 왜 핥아 먹어가지고 대통령 임기 끝나면서 나 공짜밥 먹으려고, 아니 핥아 먹은 것도 많은데 왜 공짜밥을 또 먹어?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이 그런 분 계시는 모양인데 이게 자기 마음 절제를 못하는 바로 자기를 못 다스려 그러니. 그래서 그 사람들 옆에 아무도 없어서 그러냐? 그 나라에서 똑똑하는 사람들을 다 갖다 붙여놓고 그 짓 하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요. 응? 여러분 그런 똑똑한 사람을 옆에 뒀는데 어째 마지막이 그래 되도록 되느냐? 여러분 아마 이해하기 어려울 거나 말씀대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 똑같은 끼리끼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대로 하면 내 인상이 바뀌면, 인상 바뀌기 전에 내 속이 먼저 바뀌어. 내 마음이 바뀌어야 바뀌어요. 그래 여러분이 종종 어디에 가서 보면은 좀 훌륭한 사람 뒤에는 후광이라 해가 여기다 달이 떴을 때 달가에 달무늬가 심은 그 다음 날씨가 어째 돼요? 어, 그건 잘하네. 싸요 싸. 비가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기를 네 얼굴에 빛이 나게 하는 거 지혜 얻으면 빛나고 이 지혜 얻으면 네 간상이 사나운 성품 다 빼준다. 아멘요. 그러니까 내 얼굴에 빛이 나게 되고 사나운 게 빠지게 되는 거는 이 하나님이 준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종교에 가보면 이 빛나는 걸 길이 나서.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준 지혜를 얻었다면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데 그걸 갖다 붙여놨어.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야무지게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 보고 이 사람 이렇게 얼굴 가에 이렇게 달무늬처럼 나는 거 당신이 봤어? 못 봤어나 어디서부터 그래 길이 왔기 때문에 그렇대요.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얼굴이 빛나는 것은 하나님이 준 지혜를 가져야 빛나고 하나님이 준 지혜로 사나운 얼굴이 바뀐다고.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그걸 분별 못해가지고 아무데나 갔던 길이나도 그걸 또 쳐다보고 앉았어. 아하 이건 100% 거짓말이구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그래 되기 때문에. 그러면 왜 지혜가 이렇게 우리의 간상까지 바꿔주고 얼굴이 빛나 달무늬까지 서게 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인생길을 못 박아 고생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뭘 했고 우리가 뭘 했느냐 이 말이요. 지혜가 두 종류 있다는 걸 몰랐어. 왜 몰랐느냐? 깨닫질 못해 하나님의 비밀을 몰라서 육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자 시편 46편 시편 49편 20절 찾으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몸이 조금 피곤해 오거든 아 나 이제 팔자 고치는구나. 여러분 피곤할 때 그때가 육이 피곤하지요. 내 속은 어떤 분은 세상 사람은 개요. 아 설에 떨 받아가 그렇다고 뭐 영어 조금 안다고 그런 분은 스트레스 계산는데 설에 떠나 스트레스나 어차피 굳은 건 굳은 긴게 뻣뻣하게 굳은 긴게 그 놈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뭐냐? 세상에서
전부가 다 나를 위해 있는데 나 복받으라고 있는 건데 왜 서랫들 받아? 거의 그렇게 한마디로 말해 살 줄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뭐 서랫도 푸는 데는 뭐 조깅하다 조깅해 죽자고 이런 걸 또 안 하나? 뭐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앉아가지고 서랫도 푼다고 그렇게 난리치는데 여러분 세상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를 위해 줬으니 너는 거기 서랫도 받을 게 아니라 전부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게 고린도서 4장 15절이요. 그러면 여러분은 서랫도 받아놓고 그 놈을 푸는 데를 찾아 댕기니 댕기 봐야 서랫도 풀었다는 그 선생조차도 지도 못 풀었어. 괜히 내돌리면 이마 빠져. 사발 접시 내돌리면 이마 빠져. 한마디로 말하면 죄만 지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 이 말씀 들어서 서랫도 다 없애버려. 우린 서랫도가 있질 않아. 이 하나님의 비밀 4단계에게만 행복을 주는데 행복한 사람이 무슨 서랫도를 받아? 여러분 예수 믿고 나 스트레스 받았다가 무슨 100% 가짜요? 행복을 하나님이 주는데 무슨 스트레스가 있어? 그러니 얼마나 엉터리로 살았느냐 이 말이요. 요번에 여러분 이거 다 해결돼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오늘도 이 말씀을 히브리 4장 12절대로 살아 역사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그런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어디 집회든지 우습게 여기고 그랬었는데 요번에 잘 왔어. 저도 남 앞에 내놓고 무슨 책 본 얘기를 하자 하면 나도 안 질 만큼 책 본 사람이요. 그러나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학문 다 배운 사람이 아이고 나 그래도 이거 알고 난 게 그건 전부 다 화장실에 대변 소변이다. 세상에 많이 배운 거 뭐 학이고 뭐고 다 그렇다. 그래서 난 그런 걸 쓰레기처럼 다 버린다. 바로 저도 깨달음이 그거더라고요. 그렇게 세상 건 여기 이야기해 놓을 게 없어. 그거를 깨닫고 나서 세계 명장 명곡을 갖다가 쳐다보면요 정말로 불쌍해서 못 보겠어. 자기 부인을 미워하면 누구 미워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소련의 대표 인물이요 근대사 세계 인물이라는 톨톨톨톨한 양반 그걸 갖다 어떤 사람은 톨도가 도수이다를 뭐 이렇게 샀는데 나무 말 대강 눈에 내봐야 니나네는 어차피 틀린 거 톨스토이라 개사섭디다. 톨스토이가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했어요? 나도 그때 만나질 못해 못 봐. 그런데 뉴스나 신문이나 책에 먼저 누가 써놓은 걸 얘기해 주는 사람 나무 말이나 서점에 가 내가 봐도 자기 마누라한테 단돈 10원도 주지 마라 그러고 죽었어. 혼자서 그래 있다가. 그럼 부인 사랑했어요 미워했어요? 그런 건 또 잘하네. 그러면 자기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무슨 너무 부활이고 전쟁이가 평하고 뭐 이런 게 나와. 뻔한 거 아니에요. 내 수준만큼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로 분별하고 보면 노벨상 그건 처음부터 노벨이요. 벨 울릴 가치가 없어. 여러분 그런데 뭘 사가지고 읽어봐. 나도 읽어본 놈이지만은 지금 잘하는 분 읽지만 하나님 말씀 봐. 그래도 거기 교양이 들었는데 교양 쇠가 빠지게 해봐요. 고야이밖에 안 돼. 고야이 보고 생선 찍기나 하면 나만 보면 다 먹어 차비려. 여러분 내가 바로 안 됐는데 무슨 책을 바로 써. 내가 옳지 못한데 뭐가 옳은 게 나와. 여러분 그런 거 깨닫고 나면요 볼 게 없어져요. 그래서 저도 책 다 없애고 내 방에는 목회실 사무실에나 내 방이나 성경책만 한 열 것이 있어. 이상도 없기 때문에 이 책 한 건이 우주보다 많은 거요. 어떤 분 계세요? 성경 이건 가니 요건 뭐 얼마 안 되잖아요. 장서 가야 돼요. 장서는 뭐요? 항상 책이 장서요. 요게 장서요. 다른 책은 시대에 따라 다 변하지만은 이건 안 변해. 그리고 이 책의 양은 우주가 책 창고라도 이거 다 못 갖다요. 요한복음 21장 25절이 여러분이 정말로 책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성경보다 딴 게 어떻고 가는데 바로 깨닫고 보면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찾아 만나보세요.
그 사람이 기록을 보세요. 아, 나는 고독했다.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순간 하나님 비밀 4단계에 가면 바로 행복 주는데 행복이 고독이라는 그런 사람 어디 있더냐 말이에요. 그렇게 고독했다 가거든. 아, 이거 질이 안 좋구나.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해요. 나는 질이 안 좋은 고독한 자다. 그런데 그걸 뭐 한대 읽어봐. 행복은 하나님이 줘. 오늘 여러분 얼굴 상이 바뀌기 전에 이 지혜를 얻으면 얻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행복을 줘버려. 오늘 4단계 얘기하는 순간 바로 행복을 줘요. 이걸 받으니 바뀌어져. 얼굴이 다 바뀌어요. 기간이 다 바뀌어. 얼마나 귀한 약속이요. 저는 누구를 판단하고 평가할 자격은 전혀 없는 나쁜 놈이요. 다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 그러니 여러분이 길을 가도 바로 가야지. 길이 아닌데 거기 가서 놀아봐야 시간 낭비고 여러 가지로 고생밖에 없어. 내가 갈 길로 가서 행복 찾아야지. 행복은 하나님만 줘요. 그런 게 이 땅에서 뭐 행복하거든. 저 사람이 또 하나님 믿어도 정말로 하나님 비밀로 바로 살았나 보면 아니 엉터리요. 여러분이 불행하면 여러분 자녀도 다 불행해. 왜 자녀들이 속을 썩이나? 괴로우니까. 지금 답답하다 이 말이요. 답답하니까 괜히 부사보고 깨보고 남을 한번 차보고 문제만 자꾸 일으켜. 이런 부작용 문제, 사회 문제가 전부 부모 악에서부터. 오늘 여러분이 내가 단감으로 돌감이 바뀌면 자녀들 단감으로 다 바뀌어. 이 복을 오늘 내가 받아서 내 간사이 바뀌어야 돼. 반세 내 간사이 바뀌어야 돼. 오늘 이 복을 다 받아야 돼.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앞에 선 제가 아마 구두솔 중에서 광내는 구두솔 빳빳한 놈 있어. 그거보다 내 머리가 더 빳빳한 놈이요. 그렇게 한 30년 전 제가 이렇게 다니던 그때 사진이나 그때 도장에 이렇게 그렇게 그때 아는 분들 만나면 어디서 도장 하십니까? 걔요. 내가 무슨 도장을 찍어? 내가 그런 거 하고 있을 사람 같아요. 얼마나 야갔는데. 어째 보면 또 야곱 같은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작까지 사먹으러 간 놈인데. 그런데 주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요하일에 준비 다 돼 있어. 아, 네. 여러분 지금 복이 여러분 앞에 오늘 간상만 바뀌면 여러분 앞에 복이 바로 바로 내 앞에 나타나. 바로 돼요. 바로 돼. 바로 돼요. 응? 자 그러면 내가 그 정인을 한번 물어볼게요. 4단계 해결하는데 저분이 무식한 게 아니에요. 한국서 최고 대학 다 나온 분이요. 자 집사님 그때 절망적인 순간에서 기적의 복이 쏟아지는 게 시간이 얼마 걸렸어요? 보세요. 한 20시간 사이에 그 아이의 어머니, 그 아내, 어머니에게 선포하고 다 행기 그렇죠? 보세요. 저녁에 재산진에 선포하고 온 집안 형제간에게 핍박 욕을 먹고 딱 하고 20시간 안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복을 여러분 받으라 이 말이요. 4단계 해결로 이복을 받아야 돼. 이복을 받아야 돼요. 오늘 다 갖고 가세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녀, 우리 4단계 해결 똑바로 하면 여러분과 제가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면 아버지가 나가서 장사가 된 거, 안 되던 것도 복 있는 사람이 하나 들어있으면 그 복 있는 사람 때문에 하는 복 주어요. 여러분 이번에 내가 복 있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 받아 복 있는 사람 되어서 모두 돌아가기 바랍니다. 네. 이복 받기 원하면 아멘. 아멘. 이거 다 받아요. 이거 다 받아야 돼. 다 받아야 돼요. 응? 저만 되는 게 아니라 되지 않습니까?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은 지금 지혜론을 바꿔주면 하는데 이 지혜가 두 종류요. 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 지식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알라고 덤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여러분 정말로 좋은 잔치입니다. 저는요 이런 말씀을 한 7, 8년 전부터 하고 싶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다 내 몰라면 딱 맞고 딴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못해가지고 지금 이제 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되기 전에 뭐 우리나라 정치에 관련된 건 그만 놔놓고 조찬 예배가 있었어요. 거기 갔다가 서울에서 롯데 호텔에서
이 지혜 지식이 두 종류라 하는 것만 한번 나갔어. 하나님이 시켜서 나갔다고요. 여러분 화장실에 가고 싶던 분이 못 가고 있다 갔다 오면 시원하지요. 제가요 지금 이 말씀을 주님의 이름으로 심부름하게 되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이걸 하게 되면 여러분 간상 좋은 분은 더 좋아지고 나쁜 분도 좋아지고 팔자를 고치기 때문에 팔자를 고치기 때문에 이 굉장한 약속이 너도 나도 다 돼요. 응? 이거는 엄청난 약속이요. 그럼 아까 그거는 시편 49편 20절은 어쩝니까? 읽어봤지요? 뭐라 그래놨어요? 깨닫는 것을 중심으로 못 깨달으면 멸망하는 짐승 깨달으면 존귀한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 오늘 관상이 바뀌는 사람. 여러분 어디 가도 관상 바꾸려면 무슨 수술하면 째고 찌르고 침이라 하는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잠은 침이요 말씀으로 맞는 침 이걸 오늘 팔자 고쳐줬거든. 부작용 없이 자자손손되는 오늘 이 자문의 말씀으로 다 되기 바랍니다. 너 그리도 4단계 해결시야만 그렇게 죽는다고 했지요. 자, 이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죄요. 요한복음 16장 9절 안 믿으면 죄고 이 말씀 우습게 얘기하면 너 바리새인 서기관이고 누가 보면 16장 14절이지요. 바리새인 서기관 되면 어떠느냐? 10편 107편 10절부터 세상에 병명 없는 너 저주병 걸린다. 그뿐만 아니라 네 앞이 캄캄하다. 너 너 자손들 문제만 일으켜. 집구석이 말이 아니다. 네가 목회라면 너 교회 성도들 전부 문제 다 쌓여. 이게 10편 107편 10절부터 12절까지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간상까지 바꿔서 복받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홍해 기적이 뭐로 일어났다고요? 잠언 3장 20절 지식으로. 모세가 지혜가 하나님께 받은 게 뭐냐? 지식 받았어. 지혜를 받아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식으로 갈라졌다고 그래.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지혜 지식 얻는 게 엄청난 기적이랬죠. 바로 저 믿음의 우리 성도님 집사님이 어머니 앞에 여러분 내가 어느 가문을 얘기 안 해 여러분이 모르고 앉았는데 한국의 유명한 4대 종파 중에 하나 종손이요. 종손이 제사 안 지내다가 문중에 난리지요. 딱 선포하고 20시간 만에 기적이 쏟아집니다. 얼마나 쏟아졌으면은 온 문중이 우리는 이제 제사 안 지낸다 그 말 선포 다 했대. 이렇게 역사를 했다 이 말이요.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 그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복 다 받기 바랍니다. 누가 그래 바꿨어요? 그 사람들 마음 하나님이 바꿨어. 이게 바로 잠언 16장 7절이요 출애굽기 14장에 애굽 사람들 마음 하나님 막주장해.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어째 되겠느냐? 세계 사람들 전부 들어다가 언제 여러분 지혜자만 되면 이 기도가 아버지 들어요. 여러분 복 있는 얼굴이 다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대한민국 잘 되도록 세계가 막 돌아가요. 뭐 유로파가 됐다 했었는데 유로파 그거 대한민국 살리려고 해요 지금. 전부 대한민국에 덕대게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요번 잔치에 이 사람만 되면 예수님이 열두 제자로 세계 오늘 있게 했으니 여러분이 저 가문 살리고 자녀 살리고 이 나라 살리요. 이 복 다 받읍시다. 다 받읍시다. 이 복을 다 받아야 돼. 이 복 다 받아야 돼요. 너무 좋은 하나님이죠. 한 목소리 읽어보십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세상 학문적인 철학적이고 무슨 문학적이고 고고학적이고 그 따위를 따라가는 거지. 그래도 하나님 비밀 안 따라간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가 대체 누구라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보통 그런데 조금 듣기가 거북하나 진리니까 들으세요. 여러분 죄 때문에 누가 죽어요? 여러분 의인 만들어 행복하게 하려고 누가 죽어요? 여러분이 경건치 못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못 받아 지옥 가고 응답을 못 받는 것 경건하게 하려고 누가 죽어? 전부 그리스도지요.
이 처음 온 분은 모르니까 성경 근거 없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근거까지는 몰라요. 그냥 그런 음식만 얻어만 잡쌌으니까. 그러나 부족한 종은 성경에 주소 없는 거 써먹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전화기 많다고 전화 걸는 게 아니에요. 번호가 있어요. 그러 우리 집에 전화 많다. 밑에 있는 500대 있다. 알고 보니 전화기 도매사이냐. 거기 어느 전화가 되는 말이야. 전화기가 되는 게 아니라 번호가 있어야 돼요. 전화기도 있어야 되나 번호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말씀 중에 최고가 제일이 잠언 4장 7절 찾으세요. 한번 찾아요. 지혜가 제일이다. 이 제일인 지혜가 주소를 전부 찾아요. 이 말씀에 잠언 8장 12절에 주소를 찾아. 그렇게 제1이 주소가 있으면 제2, 제3도 다 주소가 있지. 그래서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기서 한약방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한약방에 환자가 왔을 때 예, 어디가 아픕니까? 하고는 책을 피보고 이런 사람은 그 보통밖에 안 돼요. 책 안 보고도요. 약을 척척척척 기낸 사람. 세상 말로 그게 도사예요. 이거 보고 하는 것도 좋으나 안 보고 하는 사람은 척척척척 해야 돼요. 손님이 와서 짜장면 부탁하는데 야 짜장면 그 요리책 가져봐라. 그 집에 먹지 말고 나와야 돼. 책 피 놓고 첫째 물 끓이고 둘째 밀바가 가루 만들고 에이 그 안 돼. 그건 한갑때나 먹을까? 돌 지나고 가면 한갑때 먹어요. 나와야 돼. 짜장면 하면 뭐 한국말로 쾅쾅 맥힌 소리 안 해도 그걸 갖다 서양말로 서양 사람도 빠른 거는 뭐 맥힐 때가 빠른가 봐. 킥킥킥 싸는 거 보여. 뭐 영어 공부 같이 씹은 게 어디 있어. 되게 바쁠 때 킥킥킥 하면 이게 빨리 되는 거예요. 목이 맥히서 뭐 이상 더 급한 게 어디 있어. 그걸 갖다 영어 발음 좋은 사람은 뭐 퀵이니 퀵이니 했었는데 거기나 거기나 맥히가 킥킥 하는 게 뭔데. 나 영어 공부 같이 쉬운 거 없어. 나 지금도 영어하러 가면 좋겠어. 학교 다닐 때 영어 실력이 얼마나 없으면 이 소리 한 줄 아세요? 아유,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하던데 참.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엄청난 내 얼굴 내가 어디 가도 바꿀 수 없던 거 관상을 바꿀 수 없던 거 그것도 재수 없는 인간이 복 있는 사람으로 이 사나운 얼굴이 정말로 부드러운 얼굴로 이 바뀌게 하는 이 지혜 엄청난 약속이지요. 자,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이런 말씀 하나 읽을 때 지혜를 얻어라. 지혜가 제일이다. 이 지혜는 얻는 거다. 얻는 거. 여러분이 도 닦고 노래 가고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요. 연구해가 하는 게 아니요. 그렇게 내가 연구했다 가거든 아 저거 덩터리구나. 얻는 거요. 얻는 거. 그래서 전부 은혜라는 거요. 공짜배기로 얻기 때문에 얻는데 못 얻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나 나이 많고 젊거나 부귀 영화가 차이가 있든 지식 수준의 차이가 있든 똑같이 다 얻어요. 이걸 얻고 나면은 똑같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 건 많이 배웠어도 얻는 건 똑같고 아무것도 안 가져 얻는 게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문교부 정책이 따라오도 못하는 거 학식이 있거나 없거나 한테서 다 돼요. 세상 같으면 안 돼요. 고등학교 졸업생은 저쪽으로 가고 저 소나무 밑에 저리 가세요. 대학 졸업생은 저 밑에 우물가 모이고 이래야 되는 게 세상이요. 아무리 잘나도 한 자리에 못 갈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한 자리 다 돼. 그 문교부 정책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바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요. 놀라운 역사라. 이렇게 되면 다 돼요. 세상 공부는 아무리 많이 해 간사이 안 바뀌어. 하나님 말씀은 오늘 바꿔요. 자,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가 제일이라 얻어라. 그런데 이거를 얻은 걸 가지고 명철 얻어라. 아멘요. 요거 딱 그대로 놔두고 있어야 다음 지혜 시간에 그 연결할 때 딱딱 조립이 맞아들어가.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동차 조립 공장에 가서 보면 이거 뭐 고물 가지고 엿도 안 죽였는데 뭐 하겠노 싶어도 어때 보면 처음에 삐딱 내놓으면요. 이게 무슨 사고 난 거 뭐 찌그레기고 그렇지만 저쪽 뒤에 보면 비까비까 하는 게 나와요.
나오면서 소리조차 삐익함이 나와요. 비까비까 하다고. 여러분 그걸 돈 주고 사요? 그냥 안 가져가고. 왜? 좋다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관상이 바뀌는 건 엄청난 기적이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여기 관상 바뀌는 게 뭐로 바뀐다고요? 지혜. 지혜로 바뀌는 거 아멘이요. 아멘. 이 지혜가 세상 지혜가 아니다 이 말이요. 아멘.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요. 아멘. 오늘 지혜를 뭐라 했어요? 얻어라 얻어. 자 옆에 분이 장꼬대 하다가도 실수 안 하도록 옆에 인사해요. 지혜를 얻으세요. 지혜를 얻으세요. 지혜를 얻으세요. 지혜를 얻으세요. 지혜를 얻으세요. 지혜를 얻으세요. 자 지혜를 얻으세요. 자 얻으면 내 간상이 바뀌어요. 내 간상이 나쁘게 바뀌어요 좋게 바뀌어요. 정말로 팔자 고치게 바뀌어요. 이게 바뀌면은 집에 있는 가족들도 천없는 돌감도 단감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 고생한다, 부모를 잘못 만나 고생한다 별놈의 소리가 다 있고, 나는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영웅은 너 시대를 잘 만나야 된다는데, 그러면 너 늙어 죽지 말고 한 천년 살아봐라. 좋은 시대 올 낀게. 아나 내 상이 바뀌어야 돼. 어떤 시대든 간에 내 상이 복 있게 바뀌면 바로 복 있는 사람 돼. 바로 된다 이 말이오. 바로 돼요. 바로 돼. 바로 된다 이 말이오. 오늘 때 돼야 돼. 이 복은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지혜를 얻어야 되지요. 지혜 얻으면 되는데 이 지혜를 누가 주냐 이 말이오. 여러분이 천지 창조한 거 잘 아시대. 천지 창조한 거 여러분이 조금 오늘 새벽인가 하나님을 아느냐 물은 게 마 대답을 못 하듯이 천지 창조도 물으면 또 대답 쑥 들어가요. 내가 알고 믿습니다 하는 거 100% 가지 않게.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로 천지 창조했는데 나는 하나님 위에 더 하나님이라 지혜도 없이 난 막 만들었다. 그건 믿는 게 말도 안 돼서 하고 있네. 그렇게 따져보면은 하나도 말씀대로 된 데가 없어. 그러니 여러분이 나와 내 집안이고 자녀고 남편 하시는 사업이고 우리 사업 망했다 회개하세요. 그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니요. 내가 복 없는 사람이라. 복 있는 사람 되면 회복 다 돼. 하나님 다 되게 해줘요. 이 복을 받고 잘 되세요. 이 복 받고 잘 되세요. 이 복을 받고 잘 돼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 창세기 1장이 보면 말씀으로 지었다고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대체 누구냐? 지혜의 하나님이요. 자, 창세기, 자, 잠언 3장 19절. 정말로, 정말로 너무 감사하네요. 하나님께서 지혜로 이 천지 창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혜로 천지 창조한 창세기 1장을 지혜를 빼앗기려고 한 게 그런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역사하나 이 말이요. 지혜를 받아야 네 손대로 된다. 잠언 8장 11절 아니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린가 이젠 조금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언제 오느냐? 4단계 회개하면 4단계 회개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 그게 고린도서 5장 19절이요. 그러면 4단계 해결하면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셔. 요게 에베소서 3장 17절이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면 그리스도하고 같이 있는 하나님 쪽에 예수님이 같이 오시는 게 바로 여러분과 저 행동이 그리스도로 경건해지면은 바로 들어와요. 이 바로 부르심 입는 건 4단계 해결고 경건하게 된 건 택함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그 일 많이 한 거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나는 부르심도 있고 택함도 입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여 부르심과 택함을 안 입으면 100% 지옥이라고 베드로 후서 1장 10절 11절이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이 지혜가 얻으라고 했는데 이 지혜가 바로 하나님이요. 이게 잠언 9장 10절이요. 하나님 4단계에게 경외만 하면 그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다.
뭐든지 세상 건 먹으면 배부르면 안 먹는데 이 말씀은 배탈이 없어. 아무리 먹어도 먹으면 먹을수록 더 달아, 더 달아. 여러분 다 잡사. 요번에 많이 잡사서 건강한 체질 되세요. 대한민국 살리는 체질 되세요. 능력의 종 되세요. 너무너무 귀한 약속이지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된 것은 바로 이 지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된 것은 하나님께 그거를 갖다가 마태복음 11장 27절 다 받았어요. 놀라운 약속이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도, 예수님이 한 소리요. 마태복음 11장 27절은 그리스도가 행계하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 계시받는 자에게 이거 다 준다. 지혜를 먼저 받고 난 뒤에 이 계시를 딱 받으면 너는 하나님을 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이요. 이 내용을 풀면은 오늘 새벽같이 계명을 내가 지켜야 바로 이 말씀이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 성경 말씀은 전부가 짝이 있는 것. 이사야 34장 16절 짝이 없는 것이 다 있다. 오늘 여러분이 내 얼굴 간상이 바뀌면 팔짱 고쳐요. 복 있는 사람이 되비리요. 그러면 인상이 좋으니까 가는 데마다 취직이 되고 가는 데마다 좋은 사람을 자꾸 만나요. 끼리끼리 만나기 때문에 내가 악한 얼굴을 가지면요 또 악한 것들만 와요. 여러분 전선줄에 참새도 제비도 앉아있지만은 참새하고 제비하고는 이 얘기도 안 하고 어울리지도 않아. 같이 앉아있을 땐 잠깐 쉴 때나 갈 땐 저들대로 따로 가더라고. 제비가 하나도 안 따라가고 참새가 그 하나도 안 남았노라. 전부 같이 가버려. 끼리끼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나는 왜 재수 없는 인간만 자꾸만 내가 사업이 망하고 자꾸 사기꾼만 당해가 재산이 없어지느냐. 내가 사나운 얼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나운 얼굴 끼리끼리 모여서. 그런데 오늘로 끝나비려. 우리 자녀가 그 재앙 맞던 거 오늘 끝나. 다 끝나요. 다 끝나. 이제 누구 만나느냐. 나를 도와주는 인덕 있는 사람. 아, 넛복 있는 사람. 오늘 다 될 줄 믿습니다. 이복, 자자, 손통 다 받아야 돼. 다 받아야 돼. 놀라운 약속이요. 이 지혜가 두 종류인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짐승 지혜로는 아무리 글을 잘 써봐야 동물적인 글이요. 바로 깨달으세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학이나 작곡에 그 사람은 예수 믿었다고 돼 있어요. 99%가 예수 믿어. 화가나 조각가나 다 그래요. 그게 무슨 소리냐? 어째서 세계에서 조금 일어났다 가면 예수 믿은 사람, 아까 말한 도토리 그 양반도 예수 믿은 사람, 싹 피어도 예수 믿은 사람, 이름 났다 가면 다 예수 믿은 사람이 근본이요. 세상 학문에는 아무리 잘나봐야 이 말씀 못 따라오기 때문에, 세상 학문은 초등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 걸 써가지고는 인류가 되질 못해. 그러니 그 중에라도 가짜로 예수를 믿었어도 성경 말씀 본 사람은 여기서 들은 게 있어가지고 나는 지혜를 못 받아 행동으로 안 바뀌나 말은 번듯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작품이요. 이중인격자가 한 작품. 그거 바로 깨닫으면 그나마도 못 빠져. 지혜를 딱 받고 나면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봐준다 그래도 막 대학 졸업 안 하고 고등학교만 졸업했다 해도 1학년 교실에 한 달만 가라 하면 아이 또 가야 돼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1학년들은 그거 좋다고 놀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나온 사람 한 달간 가라 하면 아이 내 하루가 다 알겠는데 뭐 또 가라 하냐 이래요. 왜 안 가라 합니까? 너무 유치하거든.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모르시니까 하는데 에베소서 3장, 빌보서 3장 8절대로 최고 학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가 주는 이 지혜까지 얻고 나면요 교만도 자만도 거만도 아니고 내 자신을 남 앞에 나쁜 놈 무식한 자라고. 우리 사모님 여러분 앞에 아까 공개하는 거 보니 나 학교 다닐 때 공지에 속하대.
뒤로 돌리면 1등이요. 어차피 뭐 여기나 저기나 뭐 다른 종교 얘기라면 2, 4 그거 합치면 무분별해라. 왜? 이것 이것 합치면 둘인데 뭐. 이게 1등이거나 이게 1등이거나 뭐 그거 그거지 뭐. 그러면 무슨 차이냐? 요거는 시긴 대로 좀 했다 소리고 시긴 대로 잘하는 게 뭐냐? 한국선 시긴 대로 잘하면 착하다 가는데 거기 맨 꼬이요. 그렇게 학교 공부 1등 한 사람 치고 사장 없어. 공부 못하던 그 밑에 종업원으로 가지. 제가 어디 가보면 국민학교도 안 나온 사장 밑에 박사학위 가던 양반들 제법 많더라고. 그게 왜냐? 저쪽 끝이나 이쪽 끝이면 합치면 같은 게. 그래서 하나님이 중간에 어지간한 거 계시록 3장 15절 툭 토해낸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학교하고 공부하지 마라 소리 아니에요. 지금 맡은 일에 성실해야 믿음이니까 성실해야 되나? 그게 다가 아니다 이 말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짐승들이 갖는 지혜와 사람이 갖는 지혜 둘이 있는데 사람의 지혜를 받아라. 그러면 넌 세상 것 다 지배하고 다스린다. 아멘이요. 그러니까 요즘 자연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사랑합시다 했었는데 자연은 사랑할 게 아니라 여러분 화장실에 가 똥띠를 보고 나 너 사랑한다. 그 사람 그거가 좀 뭐 이상하지요. 그건 사랑할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자연도 똑같아요. 자연을 사랑하는 한 안 풀려. 자연이 황폐화되고 나를 괴롭히는 결과로 나타나. 주인에 대해서 다스리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배하고 다스리면 자연이 보호가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 살면서 왜 많이 배웠다는 분들이 그렇게밖에 표현과 말이 그렇게밖에 안 나오느냐? 영적으로 사람에 속하지 못해서 짐승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짐승적인 학문 논리 이거밖에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안 들으라 그러지요. 그걸 갖다가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악인은 안 들으라 한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 똑바로 안 들으라 하거든. 아, 저 사람은 질은 안 좋구나. 그거 오래 새기면요 당합니다. 그때 사업상 하나님 만나게 해주면 그걸 끝내버려야 돼요. 인정을 가지고 또 하면요 망해요. 여러분 사업 실패하는 분 보면 딱 거기서 다 망해. 아, 그 사람 그래도 성품이 좋다고 상대했다가 다 망해버려. 그래가 사기당하고 띠먹고 갑비리고 뭐 전부 말아먹고 뭐 우리말로 가대요. 말아먹고 비비먹고 뭐 물부가 혼짝맛이 비고 뭐 내주보면 뭐 빚만 소복이 주고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지금 그런 분이 많을 거예요. 오늘 해결 받읍시다. 그러면 이 지혜가 두 종류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시에 딴 거 하고 바로 갑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3절 찾아요.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는 천하의 악한 인간들이 사람인 척 하면서 지혜의 지식 가진 걸 지적해요. 그게 바로 가는 데마다 말다툼하고 가는 데마다 이유 내놓고 가는 데마다 시비 걸고 가는 데마다 따지적인 사람, 이거 천하 악인이라고 지적해요. 그런 사람 지혜 지식 가진 거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그런 사람이 공직에 있으면 나라 망치는 걸 지적해요. 자, 내가 날 망하게 하는 사람 남도 망하게. 그러니까 물어보고 갈 때는 안 망하는 사람 찾아가요. 그러면 안 망하는 사람이 요즘 어디 있나 이 말이요. 이 말씀밖에 없어. 오늘 여러분이 내 간상 곤쳐서 안 되던 사람이 되는 사람으로 되면 누구에게도 이 말씀 가르치면 하나님이 주는 지혜 얻어라. 그러면 다 된다. 다 돼요. 다 돼요. 이 복 받기 바랍니다. 이 복 받아야 돼.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자,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좀 길지만은 뭐 길도 안 해요. 너무 꿀같이 다니까. 두 종류의 지혜가 있는 걸 지적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합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합평케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짧게 좀 줄이면은 첫 번째 13절부터 얘기해서는 그 지혜는 가는 데마다 사람인 척하면서 인정을 내놓는 사람. 여러분, 동물이 사랑 내놓는 것은 동물적인 인정이요. 깨달아서 존귀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나오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요. 오늘 말씀 갑니다. 하나님이 준 지혜가 아닌 짐승 같은 사람이 가진 지혜 지식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귀신 마귀적이라. 그런 사람은 가는 데마다 말다툼 시비라. 세상의 악을 다 가진 자다. 여기 복지정책 서만요 전부 먹고 놀랍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준 지혜 지식 가지면 위로부터 온 지혜라. 이거는 계명을 믿어야 지혜를 주기 때문에 시편 119편 66절 지혜를 계명을 믿어야 지혜를 주기 때문에 계명을 믿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나라에서 복지정책 미쳐 손 안 써도 이웃사람 굶는데 놔두는 가짜 교회가 없어. 대한민국이 이 말씀대로 바로 서면 지금 정부가 아무리 정치 잘못해도 얼마든지 국민들이 살리게 해. 복 있는 사람들만 다 살아. 여러분부터 나부터 먼저 이 지혜를 얻어야 돼. 이 지혜를 얻어야 돼.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아요. 여러분 이 지혜 다 받읍시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계명 지키는 사람에게만 지혜를 줘. 그러니 오늘날 리파 네파하고 말다툼하고 싸우고 앉았는데 어느 하나님이 말다툼하는 그 세상의 악을 다 가졌는데. 자, 야고보서 3장 16절 나오면 돼 읽어. 말다툼하고 시기 질투만 하면 세상에 나쁜 거 다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지혜를 줘? 그런 사람이 어디 구원을 받아? 그래도 목사인데요, 목사라고 천국 가는 게 어디 있어? 죄가 없어야 가지. 여러분 바로 깨달읍시다. 자, 여러분도 내가 이렇게 복 있는 사람 돼 가면은 요셉 하나가 복 있는 사람 되니 7년 6년에 애굽이 살아.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되어서 기업들 다 살리고 대한민국 살리고 나도 자손도 살아야 돼. 이 복 다 받기 바랍니다. 이 복을 다 받아야 돼요. 자, 지혜를 받으면 누가 변해요? 내 얼굴 간상부터 변해요. 바로 변해요. 나 제사 안 지낸다고 선포하고 그랬을 때 온 가족 형제자매 어머니가 가장 마음 아파드래. 그럴 수 있느냐? 너는 조상도 없느냐? 마음 아픈 소리 다 하더래. 그래도 이 4단계 얘기하니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 잠언 28장 1절 사자처럼 담대. 딱 잘라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탁 갚으리띠만은 사업이 막 20시간 안에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6개월에 오다가 쏟아지고 나니 온 가족들이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이거 하나님이 뭔지 몰라도 굉장한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문중에서 회의 안 했겠어요? 회의를 하니 우리 문중은 이제 제사 안 한다. 그렇게 핍박하고 비난하던 분들이 전부 제사를 포기해 버리고 얼마나 거짓말같이 인사를 다정스럽게 해서 깜짝 놀랐대요.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냐? 누가 변했어? 하나님이 변했어요. 누구를? 내가 복 있는 사람 되니까.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니 여러분 사업의 문제 꼴 지혜 얻으면 다 바뀌어. 다 바뀌어. 축복 다 받아서 간상 바꾸고 복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 인사하세요. 간상 바뀐 거 축하합니다. 간상이 바뀐 거 축하합니다. 간상이 바뀐 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간사이 바뀐 거 축하합니다. 간사이 바뀐 거 축하합니다. 자, 여기도 간상 바뀐 거 축하요. 저 뒤에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바뀔 동 말 동 여러 명 있는데 옆에 분이 요 뒤통수만 좀 밀어줘요.
누군지 알아야 밀어주지. 스스로 열 밀어요. 복 있는 사람 돼. 자, 복 있는 사람 다 됩니다. 하나님이 다 되게 해요. 이 시혜를 받아야 소원이 이루어져. 여러분, 이 시혜가 뭐냐? 자, 잠언 16장 16절. 금덩어리보다 좋다. 잠언 16장 16절 찾아. 뭐 좋은 거 금덩어리 준다 하면 그래도 헤이 하거든. 그거보다 더 좋다. 그런데 어떤 분 저 뒤에 그런 분 계실게요. 목사님 그래도 그 지혜 나누고요 금빛이나 하나 주소. 여러분, 욥이 지혜를 얻었다가 염려 근심하는 바람에 재앙을 당해가지고 마지막에 다시 그 지혜를 되돌려 얻고 난 뒤에 남에게 기도해 주면, 자기 친구 엘리바스까지 기도해 주면 복을 받아요. 그게 42장으로 끝나요. 근데 42장에 엘리바스하고 그 기도받은 사람들은 금덩어리 얻어가지고 가요. 여도 그런 분이 계시면, 지혜하고 바꿀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일어서서 따로 와요. 내가 금반지 하나 주고 지옥 잘 가라고 인사할 텐데. 제가 할 것 같아요. 정말로 정신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왼손으로 가 뺨을 때리도 정신 똑바로 차려 지혜 받고 가기 바라지. 하나님이 원하고 여러분도 두고 보면 더 잘되고 더 잘되고 금띠보다 난 지혜를 받아야지. 세상 것보다 좋은 지혜를 받아야지. 이 복 다 받기 바랍니다. 다 받기 바랍니다. 자, 잠언 16장 16절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아멘요.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변함없는 금덩어리 좋다. 나 그보다 더 좋은 게 지혜다. 왜? 금덩어리는 있는 대로 깎아먹으면 끝나지만은 지혜는 두고두고 복이 나와. 자자손손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을 뺏기지 마세요. 무슨 말씀으로 그래야 되냐? 전도서 8장 1절로. 자, 전도서 8장 1절. 여러분 오늘 간상 다 바꿨어요. 제가 한번 봐야지요. 사나운 게 빠졌는가? 독사의 가시 같은 게 빠졌는가? 정말로 우찌질이 예쁘고 뭐도 내 눈이 조금만 어두웠으면 우리 중전 어부인 짝지 못하겠네. 다 고마져 비싸.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사람 지심보가 나빠 그래. 디도서 1장 15절.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자기 마음이 고와서 그래. 오늘 다 바뀌어요. 목사님 나는요 내가 아는데 아무도 모르게 지금 루저를 갖다 뭐냐 땅콩을 바르는 루저를 바르고 그럼 뭐 밀가루도 좀 섞었지만 많이 발라놓을게요. 목사님 뭔 데서 포가 안 나고 가시는데 나 속으로는요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쫙 쬐는 성질이 하나 있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오기 전에 벌써 내 뺐어. 깨끗이 변했어. 깨끗이 변했어. 다 변했어요. 오늘 두 분 가족도 다 바뀌어 모두 축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해. 분명히 해내요. 이 복 뺏기지 마세요. 자, 전도서 8장 1절 시작.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더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아멘요. 이 말씀 내 거. 아멘. 이 역사 오늘 다 일어나. 다 받아. 내가 다 받아. 모두가 다 되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 말씀 믿는 자 속에 역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 2장 13절이지요. 여러분과 저는 보잘것없으나 아버지는 해요. 전능한 아버지는 해. 지혜 받으면 내 간상이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 예배 끝난 다음에 기도를 조금 하다 보면 내 간상이 바뀌면 집안 다 바뀌는데 그때 뭐 할까? 마음에서 나오는지 성경을 피워놓든지 아니면 옆에 누가 가진 게 있으면요 그걸 같이 보든지 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하나하나 읽으시면서 그 죄 때문에 누가 죽느냐? 영적인 내 신랑 그리스도가 죽어요. 아하, 이것 때문에 내가 아마 천하 없이 이 땅에서 잘난 척해도
남편을 먼저 보내면 괴로워요. 하나님 믿으니까 위로를 받고 영적인 예수 신랑이 있으니까 견디지. 그거 없으면 견디기 힘들어. 그런데 이 예, 여러분이 예수 신랑을 갖다 예수 신랑 예수 신랑 아무리 해봐야 나하고 상관없어. 그래도 신랑이 나하고 돼야 예수 신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나한테 받아주지. 나한테는 그래도 신랑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여러분이 오늘 죄를 피놓고 회개하시는데 내 죄 때문에 이 그래도 신랑이 죽는구나. 그거를요 그대로 놓고 현실 실감 있게 그대로 회개해 보세요. 그러면 아하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구나 하는 게 나와요. 이걸 깨닫고 나면 연놈 하는 게 당연하고 그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는 다 신부요. 남자인 저도 신부고 여러분도 신부인데 우리의 신랑은 그리스도가 신라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 마음속에서 나오는 제 마음이 두기 하는 몸비 죄 때문에 그 신랑을 죽인다 이 말이요. 여러분 여자가 신랑을 자기가 죽였다 그러면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바로 그게 나더라 이 말이요. 나 오늘 그 자백이 깨끗이 되면 바로 하나님 역사 기적일라요. 이 지혜는 네 소원대로 다 되기 때문에 잠은 8장 11절대로 지금 다 되기 때문에 자 오늘 바로 응답 받으려면 저 시긴 대로 펴놓고 그대로 하고 있어 보세요. 저기 20시간 만에 역사일 났지요. 20시간 동안 한 거 4단계 해결 부위요. 이거 오늘 잘하고 있으면요 20시간 안 가서도 벌써 기적일라고. 여러분이 해결을 똑바로 말씀을 놓고 아하 이게 그냥 그리도 피를 얻는 기지만은 그리도가 바로 내 죄 때문에 죽는구나 이거. 그걸 생각하며 하나하나 죄를 해보면 여러분 내 남편 내가 죽이놓고 뻔뻔스럽다면 그건 사람 아니지요. 그 진실되게 하고 있으면요 놀라운 역사가 나도 모르게 이 속에 일어나요. 아니면 불이 확 와가지고 입이 비어서 제가 지금 체만으로 보면요 불이 입에다가 비어가지고 입안이 하얗게 탑비리요. 그래가지고 2, 3일간 대개 보면 3일을 중심으로 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빛을 받고 3일 장림되듯이 이게 4단계 회개 근본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 15절처럼 그런 게 일어나요. 아니면 불덩어리를 맞고 나가 떨어졌든지 불덩어리 맞은 데가 타요. 시커머이. 그런데도요 아프지도 안 하고 표만 딱 있어. 그러면서 나의 성격은 확 바뀌비려. 체질이 확 바뀌비려. 병이 싹 갚비려. 지금은 다 가족이 싹 나와비려. 이 역사를 체험하기 바랍니다. 기적 역사 체험하기 바랍니다. 그대로 돼요. 그대로 돼요. 그거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듯 여러분이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 가지 현상이 일납니다. 이거는 요한일서 3장 6절에 죄만 없으면 나타난다 했기 때문에 요번 잔치에는 정말로 한번 산제사 드려봅시다. 부득이 한 분은 움직이되 이 끝난 다음에도 내 복 받고 내 집안 살리는 거는 내 간상 받고 복 있는 사람 되게 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대로 돼요. 그렇게 그 제목 하나님이 정해놓은 제목을 그대로 그리스도의 피로 닦아달라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피가 그냥 피가 아니라 내 신랑 그리스도가 죽는구나. 자 고린도 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신랑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신랑이요. 이 신랑이 바로 내 의인식이 주고 내 죄값 경건치 못한 것 때문에 피 흘려 죽어요. 그거를 그 피를 받아서 여러분과 제가 무슨 복이 많아서 내 남편이 죽어 까면서 자기 그 고통 괴로움 속에 날 살려주려고 그 사람 같지 않은 날 사람 면대로 복 있게 해주려고 나 같으면 아마 아이고 이놈아 저주받은 놈아 더더 치하라 막 이러겠는데 그걸 위해서 자기가 피를 한 방울 없이 다 흘리가며 죽어준 거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요 그대로 해결기도 해보세요. 그러면 당장 나타나는 게 복 못 받게 같이 온 일해인이 뭐니 해가지고 기사님 그만 좀 이따 하고 이렇게 해요. 방해가 탁 나와요. 불도 없는 사이에 나와요. 그런다고 그건 넘어지지 말고 그런다고요 눈을 여시처럼 이러지 말고
그것도 나 시험인데 감사하다고 그대로 자꾸 집적거리거든. 소리라도 하면 이러든지 하고, 안 그렇거든 그냥 해기만 하고 앉았고. 그걸 하고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와요.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그러면서 두고 온 가족 뭐 고쳐주라는 소리도 들리고, 거짓말 같은 역사 일어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몸 아프던 게요 불이 하나 지나가는 것 들으면서 싹 고쳐지고. 자 보세요, 저 어젯밤에 한심도 안 재웠지요. 지금까지도 안 재워. 이제 가도 어쩔지 모르는데 안 재울 거예요. 왜? 제가 하나님 가정이 파괴된다, 애들이 과언으로 간다, 이 비참한 꼴, 저는 어머니 없이 일찍이 어머니 없는 삶을 살아봐서 정말 내가 고아원이라는 데를 안 가봤지만 내가 아는데, 그런 우리 후배들, 후예들은 없어야 되겠으니 그들은 짐승 겉에 먹는 것만 주마 우불리 사니 우선 먹는 것부터 주나 놓고 오병이어처럼 미기 놓고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으로 모두 하나님의 지혜 얻도록 아버지 그렇게 해달라고 요번에 나 산제사 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눈이 말똥 말똥하니 그저 하나님 말씀 회개만 하고 앉았어요. 여러분 오늘 회개 기도는 나 잘 되는 거요, 내 팔자 고치는 거요, 내 집안을 팔자 고치게 하는 거요. 오늘 나 하나 요번 잔치에요 내일까지 뿐인데 여 하루 이틀 요걸 못 해가지고 나도 내 자손도 병도 성격도 복 있는 체질도 얼굴도 하나 못 바꾼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이 예배 끝난 다음에 꼭 그렇게 하셔서 요번 잔치에는 정말로 능력을 한번 체험도 하고 다음에 어디 가서라도 하나님이 이 시혜로 기도하면 다 돼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 다 받은 거 마태복음 11장 27절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마 바로 섣비리요. 박무수가 가다가 안진배에 바로 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도 내 속에 들어오고 예수님 받은 것도 나도 다 받아 넣어버리면 돼요. 여러분 오늘 그 역사 체험해보자. 미국 집회에서 뉴욕 집회 눈이 굉장히 맑았을 때, 그런데 막 밖에까지 서고 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고 다리 못 쓰고 손 못 써가지고 실체 옆에 앉혀놓은 거, 그거 일으킬 때 그 행사 주최했던 장로님들이 한 소리가, 이거는 세계 능력의 종이 안수해도 안 된긴데 박 목사가 우째려고 저걸 또 고치러 가노. 그런데 저는 그 앞에 하나님 시킨 대로 가서 서 있는데 벌떡 일어나 걸어갔어. 아마 미국서 그때 집회에 참석해 본 목사님이 오셨으면 한번 써봐요. 그때 뉴욕 집회에서 좀 서봐요. 이래 서야 뭐 포관하지요. 그때 뉴욕 집회에서 바로 그 안전배에 일어서서 예수 믿는 거 조카를 발로 차고 손 때리가 다리도 못 쓰고 손 못 써가지고 그래 된 지가 오래돼가지고 늙어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그 앞에 가라 해서 설교하다 내려가니까요 그 행사 주최했던 신문사 사장님이, 아 저 박 목사 저 우째려고 저러노, 누가 안수해도 안 되는데 저 우째려고 저러노, 저 또 박 목사 창피만 당한다. 근데 저는 앞에 가서 억서있은 게요 그냥 일어나서 그럽디래. 할렐루야! 이 역사가 바로 지혜로 하는 거, 지혜로, 지혜로 하는 거요, 지혜로 한 거요. 여러분 이 복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보세요. 저만 되는 게 아니라 지혜는 누구든지 얻으면 돼. 아멘요. 이 사단 계기로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부터라도 지금까지 잘못 왔더라도 또 된 게 우리 한번 합시다. 자,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이제 기도 들어갑니다. 자,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약속을 능력 받아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의 간상이 바뀌길 원합니다. 우리의 간상이 바뀌길 원합니다. 우리의 간상 얼굴이 바뀌길 원합니다. 다 지혜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내 간상이 바뀌길 원합니다. 다 바뀌길 원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감사합니다. 다 바뀌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모두가 다 이 약속 받아 증인이 되게 해주옵소서. 증인이 되게 해주옵소서. 다 되니 모두가 그 복 받게 하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되게 하옵소서. 너도 되고, 너도 되고, 너도 되고, 우리 모두가 되니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오 주여 감사.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에 다시 없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주겠다. 모두가 그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가정가정 받아서 오 주여 소원을 드리옵소서. 오 주여 소원을 드리옵소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옵소서. 이 복을 다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내게 하옵소서.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이 지혜로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안산이 바뀌게 하시고, 안산이 바뀌어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모두가 다 소원대로 되는 복을 받게 하셔 영광의 의 되게 하옵소서. 나부터 먼저 바로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그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 준다고 했으니 능력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 그 아버지 말씀대로 동방의 독수리가 되게 하시고, 동방의 독수리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보시옵소서. 그래도 이 피는 어떤 재물, 어떤 허물, 어떤 재목 다 용서할 줄로 믿사오. 우리의 과거의 생각을 잊어버리게 할 줄로 믿사오. 그래도 이 피로 과거에 더럽고 추한 것 다 잊어버리게 하시사 이 시간 응답을 받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응답을 받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이 피로, 그래도 이 피로 씻겨받게 해주옵소서. 그래도 이 피로 씻겨받게 해주옵소서. 나는 과거를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과거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피로 사단자 회개할 때 과거를 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나를 온전히 하신다고 했으니 온전한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다 잊어버리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가 답으로 바뀌게 하옵시고, 응답받게 하옵시고, 인생길이 새롭게 출발하게 해주소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오
하고 주여 말씀입니다. 그리고의 피, 그리고의 피나, 그리고의 피나 다시 접어주든지 지쳐버릴 것 믿습니다. 다시 접어버릴 것 믿습니다. 다시 접어버릴 것 믿습니다. 다시 접어버릴 것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너를 눈 서두르며 믿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눈 서두르며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말씀대로 세상을 살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가정을 괴롭히는 악신들, 더러운 사탄마귀들, 그들의 피로 시절 때 해결밖에 없이 자녀가 더 잘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고 나도 잘되고 자손이 잘되는 그 복을 밖에 없소서. 응답밖에 없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없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없소서. 과거를 잊어버리게 없소서. 과거를 잊어버리게 없소서. 과거를 잊어버리게 없소서. 하나님의 친 내 생각, 마음에 상처받은 내 생각, 속에 것 다 잊어버리게 없소서. 다 잊어버리게 없소서. 다 잊어버리게 없소서. 다 잊어버리게 없소서. 시기하던 마음, 질투하던 마음, 남을 미워하던 마음, 누구 시간입니까? 가족끼리입니까? 아, 잊어버리게 없소서. 아, 잊어버리게 없소서. 아, 잊어버리게 없소서. 그리고 안에서 깨끗이 해결받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이 피로 철저히 씻어버리게 없소서. 그리고 이 피로 철저히 씻어버리게 없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더럽고 추한 걸 자백합니다. 내가 죄인인 걸 자백합니다. 내가 죄인에게 쓴 걸 자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한 걸 아버지 하나님, 자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보시옵소서. 불쌍히 보시옵소서.